정지문 교재 맨 뒤에 보면 자 키워드 쟁점명만 따로 모아놨어요. 자 복습할 때 교재 본문에 있는 지문 가지고 복습을 하시고 자 다시 한번 복습할 때 누적적 복습할 때 자 마지막 뒤에 있는 쟁점명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이 쟁점명만 보고 본문 내용이 떠오른다면 제대로 복습이 되신 겁니다. 자 나중에 이 쟁점명만 보고 계속 쟁점명만 보고 원상 떠오르게 연습을 하시면 이제 시험 직전에 1000개 지문 1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와 같이 이제 실전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간소화법 인정 가능하냐? 자, 가능하다 봤죠? 자, 간행. 헌법상에 관한 간행이 전부 간소화법이 되냐? 아니다. 요건 충족해야 된다. 자, 국민이 헌법상 간소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느냐? 자, 간소화법 인정한다 봤죠? 자, 우리말 국어로, 자, 우리글 한글로 간소화법 대상이냐? 된다고 봤죠? 자, 국무총리 소재지 간소화법 존재하느냐? 아니다. 하고 봤죠? 자, 대통령과 의회와 다르다. 자, 간소화법의 간능 효력. 자, 법률형 우위지만 성명법 변경 불가하다. 자, 보충적 효력이다. 자, 간소화법 개정 방법 뭐냐? 자, 헌법 130조 또 국민적 합의 상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헌법 규정 상호간 효력 차등 인정할 수 있냐? 없다. 자, 논리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자, 효력상은 차등 없다. 자,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 되는 헌법은 자, 재판 당시 헌법이다. 자, 12조 4항의 구속의 의미. 자, 구금 플러스 구인. 자, 합헌전 법률 해석의 의의. 자, 다의적 법률 해석 시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라. 자, 재정규정과 개정규정 구별 가능하냐? 구별 불가능하다. 자, 헌법 개별 규정에 대한 이원 심사 가능성, 자, 부정, 이원 심판도 안 되고요. 헌법 소원도 안 된다. 자, 재헌헌법의 대통령과 자, 부통령, 자, 간선제고, 저 국무총리는 임명할 때 이제 국회 승인을 요했다. 자, 재헌헌법, 자, 간선제, 단원제, 자, 국무총리제를 두고 있었고, 자, 국정감사제, 자, 국무총리제와 국정감사제, 연역 조심하시고요. 자, 2차 개정 때문에 없었다, 국무총리제는. 자, 재헌헌법상은 탄핵재판소를 두고 있어서 자, 재판장 부통령, 자, 심판관은 대법관 의인, 국회의원 의인, 재헌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4년이었고 자, 국무원은 의결기관이었다. 재헌헌법상 결성기관은 신계원이었다. 감수원 채취규정은 상공이었죠. 재헌헌법의 개별적 기본권 법률집을 두고 있었고 공공부조 조항을 두고 있었다. 재헌헌법의 경제질서, 사회 정의 실현을 기본적으로 하고 경제적 자유는 부차적으로 했다. 현행 헌법과는 전도된 규정이었다. 1차 개정헌법 자,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자, 국무총리제. 국무총리제는 2차 개정에서만 삭제. 자,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한 건 언제냐? 자, 62년 상공헌법이었다. 자, 2차 개정헌법의 국민투표제, 자, 국권제와 연토 변경 가져올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는 자, 국민투표를 뒀다. 자, 그리고 개별적 불신임제, 자, 국무총리제 폐지된 거랑 2차 개정 연관해서 국무총리도 없었고, 자, 개별적 불신임제가 있었다. 자, 2차 개정에서 국무총리제 폐지, 자, 계속 강조했죠. 자, 2차 개정헌법상 권한대행은 자, 국무총리가 폐지했으니까 자, 부통령, 그 다음 국무위원이다. 자, 국무총리 아니다. 자, 2차 개정헌법에서 주권제약 영토변경 국민투표. 자, 3분의 이상 투표와 3분의 이상 찬성을 요했다. 자, 2차 개정헌법에서의 개폐금지 규정. 자, 민, 국, 국으로 예우라 그랬죠. 자, 3차 개정헌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인단 선거를 두었다. 자, 중앙선거인이나 각급 선거 채취 규정. 자, 중앙은 3차, 각급은 5차. 따로따로. 중앙의 3차, 각급은 5차. 자, 5차 개정헌법상의 대통령. 자, 직선제 뒀고요. 국회 해임 건의권을 뒀습니다. 자, 현행헌법과 다르게 이게 응하여야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 5차 개정헌법상 대통령은 자, 임기 4년. 자,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았다. 자, 5차 개정헌법상 자, 대법원자 대법관 임명은 법관 추천회의 제의를 해서 통해서 했다. 자, 72년 헌법, 자, 유신헌법이죠. 자, 국민대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 자, 5차 개정헌법상의 정당 기속. 자, 5차 개정. 자, 상공학부. 자, 정당 기속 관련 규정. 자, 5차는 정당 기속 강하게 인정했죠. 자, 5차 개정헌법 자, 의원 입후부 시 정당 추천제를 두었다. 자, 당적 이탈 시 의원직 상실 규정을 두었다. 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최초 도입한 것 자, 5차 개정헌법이었다. 자, 특이하게도 대통령은 제안권자가 아니었다. 자, 7차 개정헌법상 대통령은 자, 임기 6년이었고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자, 무기명 투표를 했다. 자, 7차 개정헌법상 대통령은 자, 국회 해산권을 가졌고 자, 헌법 개정을 발의했는데 자, 헌법 개정 이때 7차는 이연화되어 있어서 자, 대통령이 발의한 건 바로 국민투표했다. 자, 7차 개정헌법사, 자, 헌법 개정 이연화, 대통령은 바로 국민투표. 자, 국회의원이 제안한 거는 통일체 국민회의에서. 자, 역대 헌법상 국정감사는 자, 재헌 헌법을 규정했죠, 아까. 자, 7차 개정에서 폐지됐다. 자, 현행헌법에서 부활했다. 자, 7차 개정헌법사, 통일주체 국민회의 건의, 자, 무소불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대통령 선출할 건의, 자,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할 건의. 자, 8차 개정헌법사, 자, 중소기업 육성, 소비자 보호 운동, 자, 사회복지 증진 규정을 두었다. 자, 8차 개정헌법에서 대통령, 자, 임기 7년 단임제 간선제였다. 자, 헌법재판기관, 헌법위원회였다. 자, 역대 헌법사 대통령 선출 방식, 자, 간직, 간직, 한간직,
이렇게 요구라고 했죠. 자, 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권한, 자, 국회 선거는 비상조치권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자, 80년 개정헌법상 국회의 국무총리에 대한 자, 해임 의결권. 자, 80년 헌법 새로 규정된 기본권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행복, 환경, 자, 사부적. 자, 현행 헌법상 국가의 여성 복지 제1부터 국민 보장을 두었다. 자, 현행 헌법에서 자, 임시 정부 보통 개성 최초로 명문. 자, 전문 헌법 전문에서 임시 정부 최초 명문했다. 자, 87년 헌법 자, 신설된 기본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자, 그리고 체포 고소시 이유 고지. 자, 9차 현행헌법 신설 최저임금제. 자, 9차 개정헌법에서 적법 절차. 자, 현행헌법에서 적법 절차 최초로 규정했다. 자, 헌법사 신설 규정. 자, 62년도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 80년은 적정임금 환경권. 자, 87년은 최저임금제. 적정임금, 최저임금제. 두 개 비교. 자, 헌법 개정 절차. 자, 제, 고, 에, 국, 공. 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자, 20, 60, 30. 자,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 자, 제적 과반수. 과반수는 반을 넘는 수, 추가하는 수다. 자, 헌법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자, 20일 이상. 자, 수정 의결, 부정. 수정 의결은 불가능하다. 자, 공고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겠죠. 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 자, 공고일로부터 60일, 20, 60, 30. 또 제공의 국공. 저,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했다. 자, 일반적 입법 자체에 의한 성문 헌법 개정 불가능하다. 자,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변경. 자, 인적 효력범위 제한 규정이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 방법. 자, 기명 투표. 자, 역사적 책임 소재 분명히 하기 위한 거서. 자, 속지주의에 따른 국적 취득. 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우린 속인주의 원칙이지만. 자, 부모가 불명명하거나. 자, 무국적인 경우. 자, 제국민. 자, 제국민. 지방선거 피선거권 제한이 공무단위권 침해 아닌데 침해한다 같죠. 자, 외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할 권리 없다. 부정하고. 자, 병역업을 해소 후 국적 이탈 가능하게 한 것이. 자, 부수부자 구청 이탈 자유 침해한다. 침해한다고 했죠. 자, 성행위 단정할 것. 자, 기어서 명확성 원칙 위배되든지. 자, 위배되지 않는다. 자, 가족관계 기록상에 대한 증명서. 자, 국적 이탈 신고서를 첨부하는. 자, 명확성 원칙 위배인지. 자, 명확하다고 했고. 자,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복수국적의 국적상실. 자, 출생에 의한 경우는. 예, 국적상실 못하죠. 법무부 장관이. 자, 외국인. 참정권, 자, 입국의 자유, 기부권 없다. 자, 자진하여 외국자 취득한 자, 국적 상실하는 거, 거주지 침해 아니다. 자, 남북정상에 대해 개최, 북한의 송금한 행위, 사법심사 대상서. 자,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 가능하다. 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국가 승인 아니다. 자, 기본합의서의 성격, 자, 심사적이다. 조약 아니고. 자,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 절차. 자, 재정적이나 자, 입법사관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요한다. 남북합의서 효력 정지 권한, 자, 대통령이 효력 정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규정 문제고요. 자, 남북관계 법률상,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자, 국가 아니다. 자, 민족 내부의 거래다. 자, 개별 법률에서 북한을 외국에, 자,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자,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은, 자, 입헌민주헌법, 자,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초했다. 자, 헌법 전문에, 자, 재판교서, 재판교원 인정된다. 자, 기본권을 주출했었고, 자, 헌법 전문 최초 규정. 자, 최초 규정 언제냐? 자, 5789. 5789로 여기라고 했죠. 자, 헌법 전문. 자, 3.1운동은 제헌헌법부터 있었고요. 자, 4.19.5.16혁명. 자, 7차 개정헌법에서는 둘 다 있었는데, 자, 8차에서는 3.1운동만 남기고 다 삭제했다. 자, 일본군 이한부 피해자들 조농과 같이 회복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자, 3.1정신의 기본권 도출할 수 있는지. 자, 헌법 전문에서 없다. 자, 6.6유공자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는 인정했다. 자, 외국 부적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을 자체한 것이 헌법 전문 위반 아니다. 자, 규범적 효력 가진 헌법은 자, 현행헌법. 자, 과거헌법이 아니고 현행헌법이다. 자, 헌법의 기본 원리로부터 자, 기본권 추출할 수 없다. 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 자, 기권 의복 선사사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자, 국민주권. 자, 민주주의 원리는 자국민에 따라 구현 방법 다를 수 있다. 저 중앙이랑 지방이랑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자, 개인, 단체, 정당의 자유 주체할 수 있다. 자, 개인도 되고 단체도 정당의 자유 갖는다. 자, 3차 개정헌법 쟁당해선 심판 도입 취지. 자, 진보정 야당 치유된 걸 이제 방지하게 되죠. 행정처분으로 정당 취소된 걸 방지하기 위한 거다. 자, 선관위가 자,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냐. 자유민주적 기본에서 부정하는 할 수 없다. 정당해선 심판제도의 취지상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자,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과 정당해선 심판의 가능성. 자, 민주적 기본질서, 저 8조 상임주의 기본질서의 개념이 확장될수록 해당 가능성 확대된다. 자, 외국인 정당이 당원될 수 있는가? 없다. 자, 등록 취소된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인정된다.
자, 등록 취소된 정당의 정당 설립의 자유가 갖는지. 자, 갖는다. 자, 여기서 못 얻고, 자, 입을 듣고 못한 정당, 등록 취소 규정, 정당 설립 침해한다. 자, 원하는 정당 명칭, 자, 명칭 중요하죠. 명칭 사용할 것도 포함된다. 자,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음역 제명 절차. 자,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 4분의 2 아니고, 자,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는 경우, 자, 비례원칙 검토해야 된다고 봤죠. 자, 대안적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자, 정당 해산 결정 못한다. 자, 위원장당 해산령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의 가능성. 자, 상실하신다. 자, 위원장당 해산, 의원 자격 상실. 자, 국회의원은 당선 방식 불문하고 상실하고, 자,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상실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대부분에서. 자, 퇴직 경찰 조치 2년 이내 당원가입 제한한 거. 자, 정당가입 자유 침해다. 자,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자료로 이제 당원들의 행위도 포함된다. 기간지 그런 거 빼고도. 자, 경상부적 용도 제한. 정책연구소 30. 자, 시도당 10. 여성 10. 청년호. 청년호 새로 들어왔죠. 자,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지금 기부 금지하는 게, 자, 표현의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정당해산 심판 자체에서 재심 허용하는가. 자, 재심 허용해줘야겠죠. 자, 정당 종속의 자유. 자, 정당 활동의 자유. 당연히 보장된다. 자, 정당 설립의 허가 절차. 자, 내용 요건 줄 수 없다고 했죠. 자, 정당법사 정당 등록 요건 조항 관련 총합 문제. 자,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정당은 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필수 요건. 정당 설립 활동 자유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정당 설립 금지 조항의 정당화 사유. 그래서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에 버금가는 중대한 위반이어야 한다. 자,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또 상당한 지역에서라는 정당 개념 필요가 필요한지. 자, 헌법재판소 긍정했다. 자, 정당 등록 요건을 자, 5 이상의 시도당 요구하는 것이 정당 설립을 침해하는지. 자, 침해하지 않는다. 자, 1,000명 이상 당원 요구하는 것이 정당 설립 자유 침해인지. 자, 침해하지 않는다. 정당의 개념 표지 이상 이걸 인정했으니까. 자, 위원장당 해산 결정의 효력. 자, 대체 정당 동일 명칭 사용할 수 없다. 자, 정당의 자유에 소극적 자유, 자, 탈퇴 자유 포함된다고 봤죠. 자, 정당 후원의 금지 조항, 정당 활동 자유, 정치 표현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 복수 정당 가입 금지 조항, 정당 가입 침해하는지, 자, 부정,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 시도당 하부 조직을 위한 사무소 개설 금지, 이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이 규정이, 개설 금지가 정당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 자, 고비용, 저효율이었다. 자,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 자, 후보자 수를 넘는 건 공성으로 한다고 그랬고요. 자, 당내 강성 과정에서 탈퇴한 후보자 자, 후원금 전액 급구 기소하는 것 자, 평등과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선거구 획정이 자, 흡입한 대상이 된다. 선거구로 선거권, 평등권 예, 침해받을 수 있으니까 심판해서 된다. 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임금변차 허용한 게 자, 상하 34.3% 자, 2대 1이라고 그랬고요. 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자, 상하 50% 3대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임기 만료는 180인의 비례대표 의석승계 불허하는 거 자, 대의제 위반된다 봤고요. 자, 모사전원 시스템을 이용한 선상투표. 자, 비밀선거원칙 위반인지 위반 안 된다고 봤고, 자, 직접선거원칙도 위반 아니라고 봤어요. 자, 1인 1표제에 비례대표제, 직접선거원칙 위반이다. 네, 정당 명부 비례대표가 들어왔죠. 자, 선거소송 당사자. 31인의 피고는 이제 선관위 위원장, 재수법원은 대법원. 자, 부재자 특보 종료 시간을 오후 4시로 한 거.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 자, 개시 시간을 오전 10시로 한 건 침해한다. 자, 공사, 한국철도공사의 상급 직원, 선거인도 금지한 건, 자, 선거운동 자유 침해다. 자, 직원이에요. 임원도 아니고. 자, 지역구원 선출할 권리 요건을, 자, 비례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자, 지역구의 투수성 있죠. 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 자, 그렇죠. 지역구는 해당 지역 관련성을 가져야 되니까, 비례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자, 해계 책임자의 벌금, 선고 시 상선을 무효로 하는 거, 자, 대의제에 반하지 않죠. 대의제에 부합하는 거죠, 오히려. 예, 유권자 해석을 잘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 평등선거 원칙의 내용. 자, 게리맨더링도 포함된다. 투표, 수적가치 평등 뿐만 아니라 자, 게리맨더링도 포함된다. 자, 당내 경선에 공직선거 동등 국가 개입해야 되는가? 자, 아니다. 당내 경선은 내부적 선거니까 공직선거가 좀 다르다. 자, 공천심사 탈락한 예비후보자 기탁금 규정 주지 않은 거 재산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선거운동 기간 중 실명 확인 조치. 자,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예. 바뀐 판례. 자,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실명 확인 조치. 자, 직업의 자유도 제한한다. 자, 언론의 자유가 주된 기본권이었고요. 근데. 자, 지방단체의 중추구조 존속 여부가 입법 형성권 범위인지. 그쵸. 광역시, 시도, 시군구 밑에 두는 거 다 없애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네, 볼 수 있죠. 자, 지방자치단체 헌법적 보장. 자, 핵심 영역은 자, 자치단체,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자, 지방자치단체 폐치 분한 문제로 헌법소원 대상성 가능하겠죠. 뭐, 이게 선거권도 들어가고 공무단위권. 지방자치단 관련된 여러 가지 기부권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자, 지자체 권한구역 경계 결정
자경계는 자 법령이 있어요. 법령이 없으면 불문법. 자 불문법이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자 국가 기본으로서 해당 경계선이 자 처분이 지을 때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됐다. 자 매립지관할 기속에 관한 지자체간지 자 매립지는 새로 생긴 거니까 다 동등하다. 자 교훈 수면에 대해서도 지자체 권한이 인정된다. 자 바다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 교훈 수면도 지자체 권한이 있다. 자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 자 주민투표권 둘 다 기본권 아니다. 자 주민투표권 자 법률상 걸리지만 차별이 존재하면 평등권 심사 가능하다. 자 주민투표권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거 평등권 침해한 제외 국민 침해한다. 주민수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면 요청 활동을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제한하는 거 표현에 대한 침해 아니다라고 봤고 자, 주민수반 투표 발의 시 권한행사 정리하는 거 얼마나 짧으니까 공무원행사 침해 아니다. 자 주민소재 성격 정치적 행위다. 자 청구세요 제한 안 한다. 자, 재선거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청구세요 제한 할 필요 없다. 자 지방의회 연역 자 50년 최초였고 72년은 통일시까지 유예. 자 80년 헌법에서는 재정 자립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 지방의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인지 다 긍정했고요. 자, 지방공사 직원이 자, 지방의원 겸직금지 직업이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 자, 직무의 공공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겠죠. 자, 지자체장 선거권, 지자체장 선거권도 기본권이다. 자, 지방의회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자, 지자체장 구금시 권한대행. 자, 구금하니까 업무 볼 수 없으니까 권한대행 무죄추정원치 위반 아니다. 자, 조례안에 대한 제2요구는 자, 20일 이내하고, 제2요구 대상은 조례안뿐만 아니라, 다 다른 기타 의견들도 포함된다. 자, 제2결에 대한 지자체장의 소재기, 자, 법령 위반에 한하고, 자, 대법원에 할 수 있다. 자, 조례에 대한 법률 이임 시, 자, 포괄적인 가능하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자, 법률의 이임 없이 조례로 할 수 있는 조항, 자, 친미적이거나 전국적 통일을 영원하는 거, 그런 걸 제외하고 모든 사물을 다 위임 없이 할 수 있다. 자, 조례제정의 한계. 자, 법령의 범위 내. 자, 이 법령에는 법령 준정 행정규칙 포함된다. 자, 선거사무는 자치사무다. 지방선거사무도. 자, 기관비인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한가. 자, 원칙을 안 되지만, 자, 예외로 법령이 위임한 경우 된다. 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자, 이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자, 규정은, 이건 법 조항 문제였어요. 규정할 수 없다. 자, 지자체 영토권 안 되죠. 자, 직무이행 명령 대상은 자, 기관이임 사무고 지자체장의 제소 가능성은 자, 15일 이내 대법원에 자, 중앙행정기관 자치사무에 대해 포괄적 사전적 예방관사 안 되죠. 자,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자, 법령 위반에 한정 행정안전부장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도 자, 법령 위반에 한정 자, 감사원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 감사원 감사 범위는 합법서 자, 한목정서 다 포함되고 자, 사전적 포괄적 감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자, 법률 유보 원칙은 권위를 근거만 두면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 사항 입법자 스스로 해야 되죠. 자, 신뢰보 원칙 입법 판단 기준 자,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해서 판단해야 된다. 자, 부진정 소고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신뢰보 관점에서 자, 형상이 제한될 뿐이다. 자, 시혜적 소고 입법 여부는 입법 재량이다. 혜택을 주는 거니까 자,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위반이 아니다. 자, 신뢰에 대한 보호 가치는 자, 유도된 신뢰인 경우 높고 불미리 부양 기회 활용한 경우에는 낮겠죠. 자, 국가의 유도된 신뢰 유도된 신뢰에는 법령 개정 이익이 우선할 여지가 크다. 자, 강화된 가석권 요건을 수용적인 사람에게 적용할지 신뢰 원칙 입에 아니라고 봤고, 자, 시행인으로 이행기 도래하는 퇴직연금을 일부 지급 정지하는 것, 진정소고 입법인지 아니라고 봤고, 자, 부진정. 자, 친일 반민족의 재산 기소, 이거는 진정소급이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하고, 자, 특별 사정이 있으니까, 이제 위헌 아니다. 자, 세무공무원, 세무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한 법률에 대한 사례 문제. 자, 자격제도의 의견입니다. 자격제도는 이제 입법재량,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는 경우 자, 합헌이다. 자, 공무원에 대한 세무자격 부여제도 폐지, 자, 목적은 정당하고 자, 폐지가 직무자유,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부여제도 폐지가 신뢰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지 하지만 신뢰익은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봤죠. 자, 일련의 유예에 맞게 두지 않은 거, 평등원칙도 2번이다. 자, 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보호가치 낮죠. 자, 의료기료에서 약국 개설 금지하면서 자, 1년 유예 기회 둔 거 신뢰 침해 아니다. 자, 1년 유예 두고 컴퓨터 게임 등록제 도입한 거 자, 역시 신뢰 보호입에 아니다. 자, 산재보험법상 최고 보상제도 조항이 연금 수령한테 신뢰 침해한다고 봤죠. 급격한 변화라고 봤어요. 자, 소조제도 신뢰 보호를 근거로 자, 자도소위구제 명령제도 합헌 주장 가능한지 자, 그 잡수 없다고 봤죠. 자, 공익이 더 우선하다. 자, 5년 유예 기간 유예연적 폐사한 거 5년 길니까 신뢰 보호 침해 아니다. 자, 위헌 결정된 법률에 대한 신뢰 이익은 좀 낮겠죠. 입법 부작이, 그런 거 이건 아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이 국권 유착이 입시제도에도, 네, 입시제도 적용되죠.
체계정당성 원리가 위반만으로 이어지냐? 아니다. 비례평등원칙 이런 헌법적 원칙을 위반해야 된다. 자, 상해 치대죄마다 헌법진을 더 무겁게 네, 체계정당성 위반이죠. 자,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 개정관령 종합문제. 자, 응시자격 개정시정령이 개정전 입학한 자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자, 과도하게 침해한다. 바로 며칠을 앞두고 바로 직전에 입학한 자였어요. 자, 2010년도 이전 학박자. 자, 저 2011년도 입학자 차별하는 거. 자,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 자, 응시자도 접수 거부 처분 취소 등에서 자, 시행령 위반 다툴 수 있다. 자, 종전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부진정 소급표다. 자, 응시자와 관련 규정, 경과 규정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진정소급입법. 자, 예저 허용되는 경우. 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자, 손실 경미한 경우. 자, 심의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 자,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에서 신뢰보호원칙. 자, 주관적 측면이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신뢰원칙. 자,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니다. 자, 사회국가는 뭐냐? 사회연세의 간여, 간섭, 분배, 조정하는 국가다. 자,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 적합한, 가장 적합한 아니다. 입법 재량이 요구, 인정되는 분야니까. 자, 입법자 경제정책 선택. 역시 이것도 입법 재량이니까 존중되어야 한다. 자, 119조상 국가의 책무. 자,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고 국민 경제에 대한 자, 포괄적 책임을 진다. 자, 119조 1항의 지침으로서의 성격, 지침입니다. 경제 기본권, 자, 법치권 원리에 구체화 된다. 자, 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 인형. 이것으로부터 기본권 제한, 정당화 규범이 될 수 있다. 자, 누진세율에 따른 조각세. 헌법적 의무냐, 누진세가 아니다. 자, 국민연금제도 사회적 시장 경제세에 부합하다. 자, 손실보상 약정하고, 자, 금전 수입하는 거, 행위 금지하는 거. 경제세 위반이다. 규정, 경제세 위반 아니다. 자, 농지에 대한 소작제는 절대 금지. 임대차는 법률 정하는 게 허용 가능. 자, 단체를 통한 활동이 아니어도, 자, 소비자 보호 운동 가능하다. 제3자 3대 불매운동도 가능하다. 자, 제3자 권리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제3자 3대 불매운동 가능하다. 자, 사기업의 국공유화의 의미, 자, 공법적 수단에 의한 소유권을 기속하는 걸 말한다. 자, 운동소유권 전액 관리자회가 자, 사기업의 국공유화에 해당하냐? 아니다. 자도소주구입 명령제도가 소주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하는지 자, 침해한다. 자, 국가의 농어민, 중소기업, 자조조직 육성의무 있는지 자, 기능 못하고 전망이 불확실한 경우에 육성의무도 있다. 자, 국군 파견 결정 사법심사 대상이 되냐? 그렇죠? 헌법과 법률상 절차 준수 전제로는 안 되고 이걸 이제 절차 준수 안 했으면 이제 사법심사 가능하다.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은 자, 국내법과 같은데 자, 다소설은 법률로 본다. 자, 외국 대사관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 손실보상 입법에 보면 그런 거 없다. 헌법에도 없고 헌법 해석에도 찾을 수 없다. 자, 한미자유 무역협정 헌법이 개정될 수 있는지 자, 조약으로 헌법 개정 안 되죠. 자, 부정. 자, 교토협약으로, 자, 위험성 청신사적도 헌법의 효력이 있냐?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자, 소파, 한미조등분지협정. 조약에 해당한다. 이름은 협정이지만 조약이다. 자, 지급 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 발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자, 이것이 국제규약 위반이냐? 자, 아니다. 수표. 수표를. 자, 강제노동폐지에 대한 관한 ILO, 105 조약.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아니라고 봤고, 우리나라 주인한 적도 없다. 자, 조약으로 범죄 구성 처벌하는 게 제형법 존재 위반인가? 위반 아니라고 봤죠. 이거 조약도 법률적 효력. 자, 마라케시 협정. 이것이 바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니까. 자, 가중 처벌하는 거 위반 아니다. 자, 국제통화기금 협정. 이것도 조약. 위헌법률 18은 대상이 된다. 위헌법률 18은 대상이 법률이니까 얘도 법률적 효력 가지죠. 잔인협정 체결행위가 공권력 행사다. 자, 입법행위도 공권력 행사다. 자, 외국인에 대한 소송비용 담보지급 명령이 자, 외국인 지휘부정의 위배냐? 아니다. 평화적 생존권 예전에 인정했지만 지금은 부정한다. 자,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기본권, 통일의 기본권 도출 안 된다. 자, 문화정책의 초점은 자, 문화 풍토 조성이 있다. 자, 문화 육성의 대상은 자, 모든 문화다.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다 포함된다. 자, 민족문화 유산의 헌법적 보호법이 존속보장, 가치보상이 아니라 전속에 보장하는 거다. 자, 전통, 전통문화의 개념은 자, 역사사가 시대성을 고려해서니까 자,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자, 문화정책의 원칙, 국가문화정책은 불편부다. 어느 쪽 한편을 치우치지 않고 무리를 짓지 않는다.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자, 이렇게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